자, 두 번째 사연은 황모 씨가 올려주신 글인데요. 갑의 사연인지 을의 사연인지 길미 씨가 소개합니다. 네. 어느 해 저는 모태솔로였던 친구에게 소개팅을 해주었습니다. 친구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남자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죠.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꾸 만나자는 겁니다. 화장품 선물에 밥도 해주고 생전 안 하던 칭찬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. 내 친구 중에 네가 제일 이뻐 제일 이뻐.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단 하나. 그와 계속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달라는 거였죠. 제가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죽는 신용까지 다던 그 친구. 그때 저는 분명 갑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친구의 노력이 가상해 결국 둘을 다시 만나게 해줬죠. 사람 정이란 게 무서운 게 친구의 끝없는 정성 덕분에 둘은 몇 년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. 결혼식 날 친구는 입에 기회에 걸려 저를 얼싸 안았죠. 널 평생 내가 은인으로 삼고 살게요. 정말 고맙다 고마워. 하지만 그로부터 몇 년 후 부부싸움만 하면 친구는 제게 전화를 겁니다. 너 그때 나 소개팅 해줄 때 말이야. 너 그 인간 누나들 성격 이상한 거 알았지? 누나들 뿐이 아니야. 식구들이 완전 다 피곤한 스타일이잖아. 또 어느 날은 술도 한잔 했는지 펑펑 울면서 야, 그 남자 어제 술 먹고 빌딩 끊겨가지고 지갑도 독마셨어. 너 그 남자 술 먹으면 인사불성 되는 거 알았어 몰랐어? 알았으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. 도대체 넌 학급 많은 친구들 놔두고 왜 하필 걔를 나한테 소개됐니?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? 그리고 이후에도 툭하면 울려대는 전화벨.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. 네가 그때 남편네 집이 먹고 살만하다고 말 안 했어도 내가 결혼하고 지금 그 백화점 가서 옷 한 벌을 못 샀어. 이게 먹고 살만한 거니? 넌 잘 알고 소개를 해줬어야지. 이제는 전화기만 봐도 몸서리가 쳐집니다. 친구야, 그래 네가 갑이다 갑. 내가 다 잘못했으니 이제 제발 그만 전화해. 이런 친구들을 전화부에서 등록을 따로 해놔야 돼요. 야, 진짜 대박인데요. 아, 근데 이게 결혼하면 그 부부관계가 더 친해지지 않나요? 친구보다 연인 관계가 더 친해지듯이. 근데 저는 이제 결혼한 경우는 없었고 이제 소개를 많이 해줬잖아요. 뭐 네. 소개를 제가 해줬다기보다도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이렇게 또 잘 돼서.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잘 되면 본인들 천생연분이라 그러고 잘 안 되면 저를 그렇게 들들들들 볶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왜 이런 애 소개해줬냐. 뭐 그러니까 참 이게 피곤하더라고요. 사실은. 그러니까 중매라는 게 잘 봐도 참 그렇고 네. 잘못하면. 그리고 잘 되면 소연아 고맙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는 인연이야. 우리들은 정말 인연이야. 이래가지고 좋은 얘기는 별 못 듣고. 아 맞아요. 네, 안 되면 지가 잘해서 그렇고. 맞아요. 안 되면 저를 그냥 그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. 제가 좀 그런 거 좀 잘하고 거든요. 쓸데없는 그 오지랖이 넓어서 아 나 해줘요. 아니 사람 말고 아 많이 급하신가 봐. 네. 사람 말고 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를 잘해요. 뭐 어디 업체에서 어떤 모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. 아 저 태블릿 PC 필요한데. 저 연결 좀 해주세요. 저 왜 그러세요? 커넥션 필요해요. 네? 커넥션. 아니 뭐 그런데 저 태블릿 PC. 그런데 아 그걸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. 네. 근데 꼭 이렇게 나중에 해주면 잊어버리더라고요. 그냥 당연히. 그래서 또 막 아쉬운 그래. 얘기만 해요. 아 이거 그때 이렇게 얘기했는데. 맞아요. 그렇다고. 그리고 그런 걸 해주잖아요. 네. 그러면 처음에 쓸 땐 좋다 그러고 나중에 야 이 태블릿 PC 이게 좀 별로야. 이걸 이렇게 했었어야지. 이게 더 낫잖아. 뭐 이런 경우도 그리고 있고.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해줬는데 그걸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. 근데 조금 잘못되면 되게 뭔가 큰 잘못한 사람처럼 제가 죄인이 그렇게, 되죠. 네, 그래서 갑과 을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.